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글록 사용 리뷰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근데 뭐 총에 대한 디테일한 리뷰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슈팅 매치니까 그 예전에 IPSC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 이제 IDPA 방식의 이 스포츠 사격을 취미로 즐기면서 이전에 IPSC 할 때는 뭐 하이카파라든지 조금 이래 튜닝이 좀된 총을 이용을 했는데, IDPA 룰을 이용해서 슈팅을 할 때는, 처음에는 뭐, 마루 USP에다가 RST 스틸 슬라이드를 올려서 썼어요. 한 4, 5개월 정도 쓰다가, 제 손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이 반동에 대해서. 반동에 대해서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그 다음이 뭐 이것저것 뭐 쓰다가 정착한 게 바로 이 마루이 글록 17 젠4 모델입니다. 젠4 모델이고, 지금 현재 이 제품은 마루이 17 젠4에 그 RST 메탈 슬라이드를 올렸어요. 메탈 슬라이드를 올려서 지금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마루이 글록, 그리고 RST 메탈 슬라이드에 대한 뭐 리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군기시 코리아에서 이제 커스텀으로 나오는 그 상하 좌우 0점 조절이 되는 리어 사이트를 가진 이 제품을 세팅을 했고, 처음에는 뭐 순정으로 쓰고, 뭐 조금씩 튜닝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쓰면서 뭐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불만 사항이라든지 뭐 좋았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 총을 구입을 해서 세팅을 처음 시작한 거는 딱이 구성이에요. 근데 내부는 조금 달라요. 처음에는 마루이 글록 17 젠4의 순정 순정 이너바렐이랑 순정 후복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쓰더라도 슈팅매치에는 크게 불만사항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메이플리프 후복근무를 장착을 해서 거의 한동안 썼죠. 쓰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피디아 이너바렐이랑 그 미아 후복근무라는 제품을 장착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이 글록 17 젠4 작동성은 제가 VFC라든지 뭐 WE 글록 글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VFC 글록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좋아는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 파손이 VFC 글록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노커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해머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됐던 적이 있고, 한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튜닝을 한 이후로, 한 번도, 단한 번도 내부 부품이 파손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업그레이드를 한 적은 있지만, 뭐 해머라든지 노커라든지 해머 스프링이라든지는 전부 파손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약 1년 정도 사용을 했고, 비비탄 같은 경우는 뭐한 10만 발? 한 10만 발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거의 5천 발짜리 비비탄 같은 경우 거의 한 달에 한 봉지씩 쓴것 같아요. 쓰고 많이 쓸 때는 뭐두 봉지도 쓴 적도 있습니다. 연습하고 할 때는 보면은 10만 발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5만 발 이상에서 한 8만 발까지는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비탄을 그한 박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한 박스를 구매를 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쓰니까 제 개인적으로 장담은 자부를 하는데, 하드하게 많이 쓴총 중에 하나입니다. 하드하게, 정말 하드하게 많이 썼어요. 근데 부품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또두 번째가 일단 슬라이드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요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이 글록 같은 경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슬라이더 상부에 요 까짐 증상, 요 아웃바렐 이 부분이 까짐 증상이 있어요. 지금 기름인가? 까짐 증상이 있는데, 아직까지 까진 거안 보이시죠? 지금 아예 안 보이실 거예요. 한번 빼서 보여드릴 건데, 이 아웃바렐 위쪽에 까짐 증상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 슬라이드를 뽑아서 이 아랫부분에는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마찰에 의해서 도색이 살짝 벗겨진 거는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놀랐던 거는 이 RST의 이 피막이 정말 뭐좀센것 같아요. 피막이 이 정도 썼는데 까진 게 아예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안 보일 정도로 많이 까져 있고, 이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VFC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몇번 써도 이거 까지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W라든지 KJ웍스는 더 심하고요. 피막 벗겨짐이. 그래서 상당히 피막도 강하고 개인적인 만족도, 작동성도 트러블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기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는 슬라이드는
RST 제품 이 슬라이드는 상당히 만족하며 썼습니다. 조금 더 가서 RST 스틸 슬라이드를 올리고 싶었지만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스틸을 올리게 되면은 반동이 세기 때문에 이 슈팅 매치에 조금 어드밴테이지를 안고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실총을 쓰면서 실총 감성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스틸을 올려서 쓸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메탈 슬라이드 정도 올려서 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슈팅 매치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RST 슬라이드는 상당히 제가 만족하는 메탈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거는 뭐 제가 1년 이상 검증이 됐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증을 드리고 싶다. 아, 이런 얘기는 안 해야겠다. 내가 보증, 뭐 내가 제조사도 아닌데 내가 왜 보증해? 아무튼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썼습니다. 1년 동안 썼고 또 초기에는 이 사이트가 0점 조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오조준을 해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이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이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조정은 내가 딱 0점을 한번 잡아놓으면은 록타이트로 조금 붙여서 딱 놓으면은 확실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랑 이런 것들 점검을 하면서 이 군기시 와서 사장님께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받고 한번 싹 분해를 해서 록타이트도 바르고 세팅을 다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에임 보이시죠? 요게 한 5m에서 7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요 손가락, 손톱 하나 정도 에임들 이렇게 쐈을 때 조금 더 퍼지죠? 퍼지는 것들이 있는데 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다가와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마루이글록 17 젠4의 RST 메탈 슬라이드 그리고 군기시 아카데미의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그리고 지금 오라이트에 이제 라이트를 장착을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리뷰 찍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로 달아놨는데 요거 무게도 어느 정도 무게 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1년 정도 비비탄 한 7만 발, 8만 발 쓰면서 느껴왔던 점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뭐 이 글록이 슈팅 매치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내 손에 맞는 총이 가장 좋은 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맞지 않으면 안 좋은 총이거든요. 이 내 손이 작아서 이 그립을 잡기에 힘든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마루이글록 17 젠4 그리고 RST 메탈 슬라이드 그리고 군기시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그리고 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튜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튜닝한 내역은 상세하게 더보기란에다가 추가를 해놓고 또 고정 댓글에다가도 어떤 제품을 어떻게 튜닝했는지 상세하게 적어둘 테니까 혹시나 저같이 동일하게 튜닝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한 1년 사용기, 2년 사용기 이 총을 제가 2년 뒤에 1년을 더 쓰고 2년 뒤에 또 이렇게 사용기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도 파손 없이 잘 사용한다면은 마루이글록 갓글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